저는 노후 준비를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녀 예체능, 두 아이의 예체능이 쉽지 않아요.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예체능이면. 집을 뭐한채 팔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요. 하나는 야구선수였습니다. 또 스포츠 또 많이 들어가죠. 운동선수였고, 또한 친구는 저희 딸아이는 여극영화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입시 때도 많이 들었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점점 처음에 집이 있다가 대출을 받아서 자녀 교육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세로 옮겼다가, 그게 반전세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월세로 갔다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에 너무 올인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30년 거의 가까이를 맞벌이를 하고 살았어요. 제 처음 직업은 미술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좀 가르치는 직업을 했었고요. 그 직업을 계속 하다가, 요즘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점점 제가 잘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또 학교에 미술 대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점점 어려워져서 이제 문을 닫게 됐죠. 문을 닫게 된그 시점에도 저희 아이들은 한참 돈이 들어가는 나이였어요. 자제분들한테. 그렇기에 저는 일을 좀 찾아야 된 거죠. 근데 제가 그거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은 없더라고요. 할수 아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찜질방 매점 임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30년 정도의 그런 맞벌이를 꾸준하게 해오신 상황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대한 그런 좀 대비가 안돼 있었던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저희 아이가 둘이 이제 예체능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가서 저희 아이들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제가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라는 느낌의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살면 내가 진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신 걸까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예체능을 전공하다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일을 해도 제가 아프더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먹고 살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작가님 말씀대로 이제, 자녀 교육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내 노후 대비를 해야 되겠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결심을 먹었다면은 그럼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또 가장 먼저 하신 게 어떤 건가요? 저는 검색을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검색이요? 제가 처음에 부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해서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 돈, 습관. 그런 검색을 하다가, 부자라는 거에 점을 하나 찍었어요. 난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자들의 습관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아, 부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했더니, 새벽 기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시고, 또 기본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시고, 절약도 마찬가지로 좀 몸에 배 있으시고, 그래서 그네 가지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네 가지를 바로 실행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부자가 되기로 마음 먹은 게, 2020년 2월 1일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새벽 기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기상을. 근데 보통 새벽 기상을 해도, 오히려 또 오후에 되면 더 피곤해가지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새벽 기상을 많이 도전을 했으나, 오후에 막 피곤해서 오히려 이게 능률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에 또 많이 또 실패하기도 하고, 과연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부자 되는데 도움이 될까? 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새벽 기상을 하시려면요, 전날 취침 시간을 맞추셔야 돼요. 저는 6시간을 꼭 맞추고요. 물론 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쪽잠을 자요. 그러면 뒤에 굉장히 조금 많이 개운해지기도 해요.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써서, 새벽 시간이 왜 좋으냐면, 그 기상 후에 두세 시간은요, 뇌의 골드 타임이래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뭐든지 하면 집중이 최고로 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로 그래요. 그럼 그 시간에는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주로 독서를 좀 많이 했고요. 블로그 작성도 많이 하고요. 이제 책쓸 때는 글쓰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은 제 커뮤니티 사람들하고 그 시간에 소통을 합니다. 그분들이 저희 그 단톡방에 굿모닝이나 이런 걸 외치면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해주죠.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지내자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독서, 새벽 기상, 운동, 그리고 이제 지출을 줄이는 요 네 가지를 지금 꾸준하게 하시는, 일단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밑바탕이 되고 선행이 되어야지 뭔가 이제 더 공부를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또 나아갈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처음에 그렇게 네 가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때 그렇게 하면서 인풋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으러 다니고 특강도 들으러 다니고 하면서 이제 점점 자기 개발 같은 거를 오래 하면서 아웃풋을 내기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이거를 처음 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함께 하는 시스템에 들어오셔야 돼요. 혼자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이게 함께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같이 하는 인증의 힘이라는 게 있고요. 함께 하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검색에도 많이 나오고요. 새벽 기상 모임 하면은 그런 데도 많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같이 함께 움직이는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지출을 또 이제 줄이셨다고 하는데 4인 가족이셨잖아요. 그럼 그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지출을 관리를 하셨는지. 저는 처음부터 지출을 확 줄였어요. 그러니까 식비를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요. 한 1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제 계산을 해보니까 외식 포함해서. 그런데 그 부자를 꿈꾸면서 아예 그 식비를 줄였어요. 한 40만 원 정도로 씁니다. 4인 가족이. 물론 그 지금은 이제 약간 고물가 시대예요. 그런데 제가 그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만의 노하우가. 네네네. 식재료 냉동을 해요. 저는 일단. 네, 식비 절약은 식재료 냉동입니다. 모든 국이나 찌개를 다 얼리고요. 그걸 어디서 창안을 했냐면 아기들의 이유식에서 창안을 했어요. 아기들 엄마들을 보면은 이유식을 다 얼려요. 맞아요. 네, 얼려서 하나씩 꺼내서 소분해서 소분해서 주잖아요. 어른들이 못할 이유가 없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얼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요리를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소분해서 올리는 건가요? 그렇죠. 네, 다 한 거를 국을 한 솥을 끓여요. 한 솥을 끓여서 식힌 다음에 소분해서 얼려서 넣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좋은 국을 끓여요. 예를 들면 소고기 미역국이 아닌 참치 미역국. 고기 넣은 잡채가 아닌 어묵 잡채. 이런 식으로 가성비를 좀 줄이는 거죠. 네, 돈을 줄여서. 그렇다고 먹는 걸 못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게 냉동한 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동을 해도 맛이 괜찮나요? 맛이 괜찮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콩나물국도 가능해요. 콩나물국도 가능하고, 물론 방금 끓인 국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방금 끓인 국을 매일 할 순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주일 식단을 놓고요. 두세 가지의 국을 끓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짜장이나 아니면 무슨 그 고추장 돼지불고기나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하루만 힘들게 만들죠. 그 다음에는 아주 편하게 데워서만 먹는 거죠. 왜냐면 다 이렇게 소분돼서 있으니까 꺼내서 먹기도 이렇게 돌려서만 먹으면 되니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또 그 부분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일주일 식비면은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그러면 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식비만 40 책정해요. 40만 원? 해서 35만 원이고 쌀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5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40만 원으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실패 많이 했어요. 저도 이게 안 되니까. 왜냐면 저도 항상 책정은 하거든요. 근데 항상 실패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노하우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게 성공이 돼요. 그리고 제가 하는 또 방법은 공돈을 만들었어요. 앱테크나 뭐 이런 걸로 공돈을 뭐 블로그 많이 쓰면 애드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공돈을 만들어서 외식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그럼 부수입이나 아니면은 그런 뭐 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그런 거는?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외식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공돈 아까 말씀드린 그것처럼 설문조사 같은 게 있어요. 뭐 한국 리서치라든가 유명한 그런 설문조사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가입을 하면은 그 설문이 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주셔요. 뭐 300원에서 뭐 3,000원 그 정도로. 해서 그러면 그게 한 달에 좀 쏠쏠히 들어오기도 해요.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않아도 되나요?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멋모르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짬짬이 뭐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에 한다든가 뭐 지하철을 탄 시간에 한다든가 그런 시간에 합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부수입을 또 창출하시는 그런 또 경로가 있으시네요. 네. 그거 말고도 다른 경로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전자책을 세 권을 썼기 때문에 인쇄가 또 들어오고요. 또 종이책을 두 권을 썼기 때문에 네, 인쇄가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하고 당근마켓 판매도 조금 해요. 네, 안 쓰는 물건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좀 하고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조금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그러한 과정들을 뭐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쓰시면서 그런 게 이제 축적이 되신 거예요? 네, 블로그에도 쓰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제가 이제 찾아보고 하면서 자꾸 만들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 그것만 계속 머릿속에 쓰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것도 하고 미국 배당주 같은 것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내 돈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일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지금 작가님처럼 어떻게 보면 또 50대에 그런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좀 시작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좀 이렇게 짚어주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조급증이 있어요. 사람들은 네, 내가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하면은 오르기만 바라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급증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남들이 이렇게 얼마 벌었다 해서 그쪽으로 또 쭉 가서 하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네,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해서 그래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조급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남들 말을 들으면 안 되고 내 기준이 서야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이렇게 좀 투자를 좀 잘못하셔가지고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경우들 그런 사례가 좀 있으신가요? 제 주변에 제 지인도 저랑 똑같이 그런 경우를 좀 당한 사람도 있어요. 네, 같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공부를 안 한 거죠. 네, 같이 공부를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저는 공부를 하지만 그 지인은 아직도 공부를 안 합니다. 네, 이야기는 좀 하고 있어요. 공부를 같이 하자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성급하게 하셔서. 네. 그러니까 또 책에 보니까 또 뭐 기획부동산이나 지주택 이 부분도 좀 염려를 하셨더라고요. 왜 네. 그런 거죠? 우리 하락장이 있거나 이럴 때는 전화 많이 오죠. 네. 상승장에 절대 전화 안 옵니다. 전화 예전에 이렇게 받으면 뭐 어디 어디 사모님 땅 있다고 그런 게 많이 와요. 근데 그 제 주변 지인 중에 그렇게 해서 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요? 네네. 샀는데 정말 산 중턱에 있대요. 그 팔지도 못해요. 그 땅은 그분만 산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조각조각 사놨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럼 실제적으로 가서 보질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지 않고 어디 가서 투자 설명회 같은 데 가서 사게 된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심하라고 책에다 써놓은 거죠. 네.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뭐 투자 설명회 이런 걸 뭐 신문이나 그러니까 이런 전화로 걸 받아서 갔다고 하는데 그 투자 설명회에서 이렇게 할 때 그게 조각조각 있기 때문에 명의가 여러 명이에요. 그분들이 다 있어야 뭐 매도가 된다는데 찾을 수가 없대요. 저는 그거 좀 힘들다고 봅니다. 네. 그때 당시 한 3천만 원 됐던 것 같아요. 꽤 오래 전이었는데. 네. 그럼 또 지주택이나 이런 걸로도 또. 지주택도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15년 만에 입주를 했어요. 네, 입주를 하긴 했어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거의 못 한다고 해요. 10%만 입주를 하고 지주택은 거의 한 90%는 어렵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주택도 조심해야 될 부동산 중에 하나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전화 오는 거, 문자 오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요즘 보이스피싱처럼 다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50대인 경우 같은 경우는 물론 시작하기에도 충분할 수 있는 나이지만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되면 또 이렇게 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건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증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쉽게 당하시는 분이 50대, 60대예요. 왜냐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실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30대나 40대는 다른 곳에도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데 50, 60대는 알아보지도 않고 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또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오시면서 또 그렇게 또 하시다 보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그 성장하는 과정이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배웠을 때. 근데 그럼에도 그거를 계속 잘 해나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있으셨나요? 저는 그 책을 읽거나
또 강의를 들으면요, 제 것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여기서 어떤 거를 적용해 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강의를 들으면 여기에서 내가 적용할 거는 뭔가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책 한 권이 한 15,000원 정도 한다 하면은 15만 원어치를 제가 여기서 빼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강의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저는 300만 원이나 3천만 원을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노력을 좀 많이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꼭 그 책에서 이게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실천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젊은 투자자들도 많고 네. 거기에 또 발맞춰서 따라가려면 나는 컴퓨터도 잘 못하고 네. 되게 여러 가지 뭐 체력적인 부분도 힘들어서 네. 해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다 이겨내셨네요. 네. 이유가 절실함이죠. 네. 저희 아이의 눈물 때문에 제가 되돌아갈 게 없다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열심히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왔어도 그 아이, 그럴 때마다 아이를, 네. 아이의 눈물이 자꾸만 생각나요. 그러면은 새벽 기상에,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라고 생각하다가 벌떡 일어나게 되죠. 그 누구보다도 되게 절실하게 더 네. 노력하시고 행동을 하지 않으셨나라는 네. 또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만약에 다시 이제 30대로 돌아간다면 네. 이것만은 내가 좀 준비하겠다라는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보는 또 30대, 뭐 20대, 30대 분들이 또 네. 이 부분을 내가 잘 가져가야겠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저는 노후 준비를 30대부터 할 것 같아요. 네, 미리 준비를 하면 나중에 좀 저처럼 50대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제가 30대로 돌아간다면 노후 준비도 조금 미리 하고 공부를 조금 할 것 같아요. 이 부동산 공부도 하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30대 돌아간다 하도 네. 노후 준비를 먼저 하시겠다. 네. 그리고 투자 공부 관련된 네. 거를 더 열심히 하시겠다. 네. 그럼 그때 만약에 다시 돌아가도 다시 그럼 부동산 공부를 하실 건가요? 네, 저는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30대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돌아간다면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네.